지난 3월 1일 의정부 시와 강북해 의정부 주에는 신한대학교 배들관에서 105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족의 귀한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립무용단과 시립합창단의 공연, 애국가, 묵념, 시민들은 고요히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광복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표창도 준비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애쓴 시민, 학생에게 수여하는 귀한 상입니다. 광복회 의정부 지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청소년의 시낭송에 시민들은 귀 기울이며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이 기념사를 통해 우리들의 독립정신, 민족정신을 잃지 않아야 함을 시민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태극기 손에 들고 다 함께 불러보는 독립군가, 힘차게 외치는 만세삼창은 이 나라를 지켜가자는 한 목소리의 강한 다짐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그럴컬 대학 30 지정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남도는 도교육청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전략사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 기간인 3년 동안 시군별로 30억에서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다둥이 꿈 키움 사업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7년째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총 147개 기업이 149개 가정에 1억 7,800만 원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순천시에 연고가 있거나 주소를 둔 19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전년도에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19개 가정에 기업 후원금 10만 원이 매월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순천시는 다둥이 꿈 키움 사업에 기꺼이 동참해준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지방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순천시 출생아 수는 1,409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확대, 취업자 주거비 지원, 예술의 전당 건립 및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28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제9대 상인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최정은 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써온 분들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새롭게 취임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연모 회장은 전국 5대 시장인 육거리 시장을 전국 3대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만난 곳 넘쳐나는 먹거리 시장,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흥겨운 줄거리가 있는 시장, 육거리 시장만의 볼거리와 청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을 육거리 시장에서 만들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를 맡은 황영호 의장은 육거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각계기관의 도움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 5대 재래시장으로 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육거리 전통시장. 앞으로 관광시장으로 더욱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육거리 시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북동에서 지난 24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군산지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수매 지회장, 김정준 상임이사, 문태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부위원장, 나기학 전 도의원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군산지회 개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금은 득이 저에게는 너무나 높고 힘든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지회는 너무 높이 보려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앞에 놓인 작은 문턱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면 군산시 지회는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이뤄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는 장애인의 사회인식 개선과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강화를 위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실 운영,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이 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내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김수매 지회장께서 선뜻 나셔서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도와가지고 전국문화협회 군산지회가 날로 날로 번창하고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군산지회의 발전과 소외된 주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널리 장려하고 홍보와 관심을 위해 위촉장 수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군산지회 개소식을 통해서 군산시의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져 하나되고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 방송 김영재입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등장합니다. 각계의 눈동자가 무엇을 응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눈동자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어떤 눈동자는 지극히 따스한 인간의 모습을, 더러는 지구의 종말이 올 줄도 모르는 자연 파괴나 인구 절벽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 작가는 정신을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전남 무안군 이음 갤러리에서 이뤄진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응시입니다. 응시는 내가 타자래, 또 타자가 나를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응시는 감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성을 통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선이라고 한다면 세계 파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적 응시와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의 응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세상에 대한 응시는 그의 작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전시를 통해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기후위기 속 생태계 복원에 대한 문제와 참여 연대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정민 중에 연대가 절실하다는 믿음과 소망을 담은 것으로 작가는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시적인 대담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작은 날개짓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인데. 전 시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응시, 연대는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사람이 군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많은 눈동자가 연대해 더 나은 세상,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자는 호소가 느껴집니다. 작가는 예술사조나 재료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즐긴다면서 작가의 작품을 미술의 한 장르 안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리얼리티의 경계를 뛰어넘어 내면을 압축해 드러내는 심상의 언어를 추상작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소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시대현실의 거울입니다. 때문에 작품은 시대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가의 사회에 대한 시각을 따뜻한 시선과 응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품 속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가 살아 숨쉬고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의 담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자는 작가의 기원을 담았습니다. 작가는 오늘도 따뜻한 시선과 응시로 세상을 관조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인간, 자연, 사회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